2022년에는 네. 좀 어떤 지역이? 네. 지방 도시들을 그냥 지역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오늘 지금 바로 나는 천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네. 기준으로 해서 네.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네. 서울 집값은 네. 향후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거 비슷하게 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서울 집값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걸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서울이 언제부터 다시 올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 집값 2014년인가요? 네 거의 비슷한데 네. 이걸 제가 아까 봤을 때 하락장이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네. 매수 시점이 언젠지 이 그래프를 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매매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서울 전세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매매지수가 전세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타이밍은 네. 2013년 3월이었어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대장아파트는 꿈틀꿈틀 거리는 거고 이때 뚫고 조금 더 내려가지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 이때 만약에 샀으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는 조금 늦게 한 2013년 말, 14년 초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여쭤보신 건 서울이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전국의 네. 대장은 또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향후 1, 2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제가 완전한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네. 다시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 그래프는 사실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는 없고요. 개인적인 예측을 좀 해보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으면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사실 조금 미리 하락을 했었어야 맞는 건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사실 전세 가격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슈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정책하고 심리인데 네. 정책하고 심리 측면에서 지금보다 개선되거나 이럴 확률이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 그런 이슈 차원에서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럼 비싸다고 여기서 떨어질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저는 당분간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과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서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이면 매수를 해도 좋지만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 향후에 조금 조정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네. 왔을 때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네. 저는 서울 수도권장은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5차 필터링이 이제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6차 필터링이 학군과 뭐 상권이었잖아요. 네. 이 5차, 6차를 합쳐가지고 네.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이 대장 중에서 대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왜 강남이 대장인지 한번 같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걸 통해서도 이제 체크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강남구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일단 가격을 먼저 볼게요. 갭 가격을 지우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딜까? 네, 이제 우리 이제 모른다 생각하고 네, 모른다 생각하고 보시면 네. 딱 봐도 강남구가 15.7억, 서초구가 13.7억. 네. 물론 과천이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아파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비싸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용산구, 송파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보이는 네. 거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마용성도 이제 머포구가 여기 있고 뭐 마용성 이런데 평균 가격은 이제 용산구가 많이 네. 높은 걸로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걸로만 봐도 아, 어디가 제일 비싼 데고 흐름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게 대략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분위 지도 기능 켜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가장 비싼 보라색부터 주황색, 노란색, 회색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와, 오르는 거고 저기 다 모여있네. 네. 그다음에 주황색이 많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회색인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분위지도템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격 흐름이 어느 정도 어디로 네. 갈지가 이제 예측이 되는 거고 강남이 있거나 강북에 있으면 한강을 끼고 있어야 되네. 네. 맞습니다. 이쪽이 가장 이제 비싼 동네 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강남에서 그러면 물론 강남은 다 좋지만 강남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를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면 아까 6차 필터링을 저희가 봤을 때 네. 근데 사실 강남은 꼭 학군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네. 일단 학원가가 어디 되어 있는지 보시면 여기 네.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학원가라고 보시면 몇 너지? 네, 지금 잠깐 인터넷이 네, 여기 보시면 823개 여기가 대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가도 몰려있고 네. 그 다음에 학원가가 몰려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이제 선호중학교가 이제 아실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아실을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네. 여기 보이시죠? 아까 이제 학원가가 몰려있었던 여기였고, 네. 학업 성취도 점수가 95, 94, 94, 90, 막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수치 높을수록 좋은 건데, 90이 넘는 중학교가 전국에 많지 않은데, 여긴 다 90이 넘으니까, 네,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학원가도 엄청 크고 공부 잘하는 중학교도 모여 있으면 학군에서는 거의 베스트인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는 교통도 이제 뭐 2호선, 9호선도 다 지나다니고 그다음에 상권도 워낙 좋고 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 다 있기 때문에 네. 상권은 뭐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네. 큰 병원도 있고 너무나 좋은 오를 수밖에 없는 땅인 거죠. 그래서 서울은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 서울도 이 툴로 똑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강남이 최고 입지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우린 강남이 없어서. 네. 오늘 또 지방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잖아요. 지방이 인구수도 좀 감소하고 일자리 부족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지방 결국에는 다 나중에는 지금쯤 올랐어도 나중에 다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네. 많은데.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고 네. 저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시장이 상승도 짧고 상승의 세기도 약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방이 아예 안 오를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 네.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있고 올라가고 있는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도시도 있고 상승에 한 3, 4년 차가 된 도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이클들을 이용할 줄만 안다면 계속 오를 수 있는 도시에 투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도시를 투자할 때 평생 갖고 갈 아파트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2년에서 4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그걸 매도한 금액으로 더 큰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A라는 지역에서 만약에 2년 정도를 투자했다가 네. 불어난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도시에 또 투자를 하면 되니까 네.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지역은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지방 도시들이 사이클이 다른 이유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도시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만 분석을 잘해도 네. 계속 오르는 지역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수요 공급만. 네. 그럼 지방 언제 팔아야 돼요? 매도하는 시점은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2년에서 4년을 저는 봅니다. 2년에서 4년을 보는 이유는 네. 2년이 지나야 일반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보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네. 2년 후에 보통 매도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4년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4년, 5년을 예측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는 거죠. 2년은 일단 들고 있고 2년 후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에 도달을 했다면 과감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매도 가격에 도달을 안 했다 그러면 4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을 때 네. 2년에서 4년 딱딱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네. 그 사이에 껴있는 상태로 매도를 하더라도 가격을 좀 낮춰서 매도를 하면 충분히 매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좋다. 네. 저는 뭐 많은 비교 평가 해주셨는데 네. 전혀 다른 지역을 비교 평가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분이? 네. 저는 비교 평가가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 이제 필터링의 네. 가장 핵심 과정이 다른 지역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네. 매도 시점도 계산하고 적정 가격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과연 구미와 네. 포항 그리고 뭐 구미와 거제, 구미와 군산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같은 지역이 아닌데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심리인데 네. 예를 들면 대구 분들은 네. 아파트를 다 자가로 매수하고 싶어하고 부산 분들은 다 세를 살고 싶어할까요? 사람들이? 그건 아닐 거잖아요. 다 똑같죠. 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할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라면 이게 뭐 민족성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면 네. 저는 어차피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네. 대구나 부산이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를 결정하는 건 그 지역에 지금 집값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결정이 될 텐데 그 지역에 지금 집값이 싼지 비싼지는 보통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지역은 현재 가격이 쌀 확률이 높은 거고 만약에 다른 지역은 공급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값이 비싸지면 네. 똑같은 입지 가치를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대구와 대전의 아파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호재예요. 호재. 네.
근데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랑 좀 다르게 호재라는 게 특별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더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GTX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철 노선들이 생기면 입지 가치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입지 가치가 바뀌어 버리면 금액대가 올라가니까 이게 과거에는 똑같은 입지 가치였는데 현재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 도시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KTX 역사가 생긴다던가 네네. 아니면 대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돼가지고 네. 아예 입지 가치가 좋아진다라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방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냥 입지 가치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별다른 이슈 없이. 네. 그럼 계속 가격 이슈가 있는 건 수요와 공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눌려있는 도시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도시만 나뉠 뿐이죠. 그럼 그 도시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비교를 붙이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급이 눌려있던 도시가 가치에 맞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네. 세 번째는 정책인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다 전국이 다 동일한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어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선정하냐 안 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인 지역이 가격 차이가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주가 막 올라가다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니까 갑자기 가격 상승세가 확 꺾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갑자기 가격이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청주랑 부산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상승세의 기울기가 조금 꺾인 것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제 이슈만 또 해소가 되면 네. 가치에 맞게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이유로 만약에 입지 가치가 비슷하다면 네. 지방 도시들은 서로 비교군을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교 평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자님 내신 책 제목이 나는 천만 원으로 이제 아파트 산다잖아요. 네. 아무래도 천만 원 금액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뜻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울보다는.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 더 오르지 않는 거냐. 네. 지방을 굳이 해야 될까. 네. 이런 거 어떻게 좀 답변 주실까요? 저는 만약에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서울 수도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지금까지도 올랐고 네. 앞으로도 더 오를 확률이 있다. 네. 그런데 향후 1, 2년을 봤을 때 과연 혹시 2, 3년을 봤을 때 네. 서울 수도권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거보다는 지방 시장이 더 좋은 시장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네. 서울 수도권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저는 투자자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더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싼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분들은 그럼 서울 수도권을 포기하고 그러면은 다음 상승자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까? 근데 저는 그 질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지방 투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력이에요. 투자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그쵸, 약간 그쵸. 스포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수랑 매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장이 아니라 지방장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실력을 쌓으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실력도 쌓고 자금도 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쌓은 실력과 그 다음에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공부만 하는 것과 다른 점이 네.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거든요. 근데 공부만 하고 그냥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 수도권이 하락장이 왔을 때 그리고 상승을 막 시작했을 때 참여를 못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을 쌓고 자금을 쌓으면 그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이 지금보다 더 좋은 장이 왔을 때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으려면 나는 일단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미리 오를 지역이라서 좀 네. 길목을 지키는 투자. 요거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각 지역마다 아까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각 지역별로 비교 평가를 통해서 현재 그 지역이 싼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방의 예시 한 건, 그다음에 수도권의 예시 한 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울산이라는 지역이고 네. 울산을 제가 맨 처음에 임장을 갔을 때 그 울산의 대장은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와이파크라는 이 아파트거든요. 네, 이 아파트를 이제 제가 가격을 보고 갔는데 그때 갔을 때가 이 시기였어요. 한 19,
2009년 초 이때 이제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 이 시기였는데 가격이 거의 한 5억 정도 했을 때였는데 택시기사님이 아, 너무 비싸다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로 친다면 뭐 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울산이 너무 싼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아파트랑 컨디션이 제일 비슷하게 일단 맞춰놓는 필터링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먼저 평형을 30평대로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렇죠. 32평에서 36평 이게 84제곱이거든요. 네. 그래서 84제곱으로 설정을 해놓고 세대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 400세대 이상 이렇게 잡아놓고요. 네. 입주 연차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은데 한 22년부터 대략 한 14년? 이 정도까지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딱 여기 이제 필터링에 걸리는 아파트들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파트들과 비슷한 아파트들을 다른 지역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실 사이트 가셔서 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누르시고 아까 울산의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문수로아이파크 2단지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래프가 맞죠.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 시기였거든요. 네, 2019년 네. 이 시기. 그런데 이 시기 때 다른 지역의 그래프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네. 그래프로 이 필터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구의 이제 입지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랑 한번 붙여보는 거죠. 물론 대구가 조금 더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 메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격대가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이 아파트 대우 트럼프 월드수성 이 네. 아파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둘 다 9억대니까. 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수성구에 두산동에 있는 트럼프 월드 수성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네. 원래 입지 가치 대비 원래 가격대가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이 더 쌌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의 상승기 때 파란색 그래프가 더 비슷하게 올라가더니 이 시기 때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더 올라갔죠. 이때 보면 이 시기였던 거예요. 울산이 올라가기 전 시기. 네. 그러니까 원래 나보다 입지 가치가 안 좋아서 네. 가격대가 더 쌌던 아파트가 현재 나보다 위에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인 문수로 아이파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보다 원래 쌌던 아파트가 나보다 비싸졌네? 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문수로 아이파크가 더 비싸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가지고 같은 광역시인 광주로 한번 가서 광주의 비교군을 한번 붙여볼게요. 광주의 대장은 남구 봉산동에 있는 이제 포스코도샵이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네. 지금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아파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네. 이 아파트가 지금 필터링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포스코도샵이라는 아파트고 33평을 이렇게 붙여보면 네. 이 아파트 역시 가격대가 원래 훨씬 낮았던 아파트인데 네.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어떻게 됐죠? 치고 올라갔네. 네.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네. 물론 이때는 뭐 다른 이슈도 있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가격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네. 울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가격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현재 5억에 있는데 나보다 원래 저렴했던 애들이 가격이 6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6억 5천 이렇게 되니까 울산이 보기에 그리고 돈의 관점에서 보기에 너무 싼 거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입지 가치에 맞게 가격대가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는 이런 아파트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입지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끼리 다 비교를 해보고 최대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과거 가격대가 비슷했으면 비슷했을수록 더 정확한 네. 비교 평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런 예는 이제 지방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수도권도 이게 가능해서 제가 수도권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도권에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늦게 오른다고 하는 파주운정 신도시가 요즘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파주운정 신도시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파주운정 신도시는 왜 안 오르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 머니까. 그런데 이제 개발 오제 탭을 이렇게 보면 이제 GTX-A 운정역이 여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이게 생기면 이쪽에는 막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언제 올랐을까? 이 아파트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롯데캐슬 운정호수 7단지라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랑 똑같이 컨디션이 비슷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평형대를 30평대, 32평에서 36평 맞추고 세대수는 뭐 대략 그냥 500세대 이상으로 잡고요. 입주 연차를 지금 이 아이가 8년 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년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필터링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아파트를 아까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롯데캐슬을 여기다 이제 그래프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 마동동 롯데캐슬 이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에 34평대를 이렇게 다 가격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 길목에서 지키고 서가지고 이때 투자할 수는 없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비교 평가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 운정신도시보다 조금 빨리 오르는 도시들을 먼저 가격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사실 비교군이 안 되니까 남양주시로 왔는데 남양주시에 뭐 예를 들면 지금 가격대가 비슷한 이 아파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산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황금 다산이라는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아, 여기로 가볼게요. 이 아파트가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서 퇴계원 힐스테이트로 한번 봐볼게요. 네.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퇴계원읍의 퇴계원 힐스테이트. 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퇴계원읍의 퇴계동 힐스테이트. 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의 가격대가 거의 똑같았던 이 아파트가 파주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걸 봤다면 네. 비슷한 가치 아파트는 이미 5억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아파트는 아직 가만히 있어. 그러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직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안산도 요즘에 많이 올랐으니까 안산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안산 쪽에도 이렇게 비슷한 필터링에 잡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동에 있는 여기 있죠? 이 아파트들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아파트도 원래 가격대가 거의 비슷했거나 조금 낮았던 아파트인데 이 시기에 먼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랑 비교해봐도 아, 내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이 길목에 서가지고 먼저 파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렇게 상승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야, 되게 좋은 사이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교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물론 이제 현재 이렇게 가격이 벌어진 게 입지 가치가 정말 변해서인지는 네. 서울 수도권은 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네. 정확한 비교평가가 가능한 건 맞죠. 알겠습니다. 아,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이용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럼 2022년에는 네. 좀 어떤 지역이 22년, 보시는지. 네, 22년에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지방도시들을 그냥 지역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 포항 구미, 원주, 김해, 거제, 목포, 그리고 군산, 뭐 전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조금 22년에 힘들 것 같은 지역들은 네. 세종, 대전, 대구, 그다음에 순천, 여수, 광양 이 정도 왜 힘들 것 같은 거죠? 너무 그동안 상승기가 길었고요. 네. 뭐 당장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승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22년에는. 물론 22년에 다시 23, 4년에 예측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네. 그동안 상승이 너무 길었고 가팔랐던 지역들은 지금 이미 앞으로 예정된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는 향후 공급 물량이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락 기간이 길었던 지역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